불황일수록 차량 색깔이 화려하다. 오, 벌써 들어주셨어요. 자, 변호사님 X신가요? 예, 이제 X입니다. X55. 교수님은 왜 5로 들어주셨나요? 일단 옷 같은 경우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차가 옷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화려하다. 예, 화려하거든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네. 자동차도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이 많고요. 네. 또 큰 차 같은 검은색 많고. 또 그다음 G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원색이 상당히 적은 나라에 속하는데 일반적으로 경기 어려워지면 자동차 색깔도 밝아진다라는 것은 일반 옷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흔히 이제 뭐 언론이나 보도에서 이제 불황일 경우에는 화려한 색을 입는다. 그것은 거꾸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네. 아까 이제 뭐 G색 말씀하셨지만 그런 무채색 계통의 자동차 색깔을 여전히 계속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황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약간의 뭐 그런 유행은 있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불황을 타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네. 이런 거는요. 좀 튀는 분들, 성격 있는 분들이 이걸 네, 선호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또 빨간 거 사고 색깔을. 녹색 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차분하게 타던 거 타는 거지. 그러면 네 분의 자동차 색은 어떠세요? 아, 저는 검정색. 검정색. 예, 흰색도 있고요. 아, 제가 G색이네요. G색이시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불황일 때 빨간색 타십니까? 안 가리죠. 가릴 때가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부분들이 차에 대한 색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색깔이 원색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쌉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판매되는 차가 그만큼 가격이 높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무채색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쪽에 가격이 높고 원색을 갖고 있는 데는 중고차 가격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또 고려해서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차를 살 때 중고차 가격도 고려를 했지만 흰 차가 안전하다고 밤길에 잘 보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도요. 아. 예,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틀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여름에 뜨거울 때 흰색이면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네. 열기도 덜 받는 것도 좀 있고요. 오. 또 이 차가 크지 않으면 중소형 차 같은 경우는 검은 색깔이 안 어울립니다. 네. 디자인의 모습이 제대로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은색이나 쥐색, 흰색 이런 쪽 무채색 쪽이 디자인도 이쁘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바로 청소를 안 하거든요. 세차를 안 하기 때문에 몇 달 지나도 굉장히 차가 멀쩡해 보이거든요. 이유도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은 왠지 좀 화려한 색깔의 차를 네, 타실 것 같은데. 네, 저는 푸른색인데요. 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아까 무채색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차를 구매할 때 다양한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빨간색 정도가 있을까 사실 외국에서는 다양한 색이 나와 있지만 네. 뭐 국내 수입될 때는 또 색이 맞습니다. 적고 예. 그 다음에 또 까만색 저도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까만색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원래 차가 처음 수입되고 만들어지던 시절에 이제 부자들이나 아니면 그 관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색을 많이 선호했다고 해서 까만색이 많이 선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이제 까만색은 피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